자 열다섯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자 타파스 바이트 사이즈 푸드 타파스라는 거는 어떤 고유 명사 사람들이 약속한 이름 같아요. 이 타파스라는 거는 바이트 사이즈는 바이트는 한 입이란 뜻이에요. 한 입. 음, 이게 딱 물었을 때 이걸 바이트라고 그러거든요. 한한 한 입의 사이즈 크기죠. 한입 크기의 음식이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 스페인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죠. 즐기다 스페인 사람들. 자, 그 이름은 왔다. Come from 어디로부터 왔어요? 스페인의 동사 스페인어 동사. 동사가 뭐예요? 우리 주어 동사할 때 동사.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그 동사. 타파르에서 왔어요. from은 뭐뭐로 붙어란 뜻이거든요. 어, 스페인의 동사 타파르로 붙어왔다. 의미하면서 to cover, 덥다는 거죠. 덥다. cover라는 음, 건 덥다. 보이지 않게 숨기다. 덥다. 자, there is, 있다. 뭐가 있어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뭐에 대한 타파스의 reason, 근원에 대한 근원, 원래 어디서 왔나, 유래에 대한. 자, 스페인 사람들은 항상 즐겼어요. 항상 즐기다. 뭘 즐겼어요? 달콤한 드링크, 음료를 즐겼어요. 그죠? 음. 근데,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가졌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헤드, 가지다. 달콤한 음료는 attract. 어, 음료는 이끌었다, 이끌다, 유혹하다란 뜻이에요. 작은 파리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파리들이 종종 fell into, 어, 떨어지다죠? 떨어졌어요. 어디로? 그 음료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그 레스토랑, 그 식당이 came up with는 떠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떠올리다 할때 떠올렸어요. Solution 해결책을 떠올렸어요. 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죠?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자, it s t a r t e to serve. It. 그것은 시작했어요. Serve는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공하기를 시작했어요. Thin 얇은 슬라이스 하면 조각이죠. 슬라이스 조각 얇은 조각의 브라드 빵이죠. 혹은 고기를 올렸어요. 어디에 그 달콤한 음료수의 유리 잔의 탑 위에 그러니까 뚜껑처럼 딱 덮은 거죠. 고기나 빵을 위에다 유리 잔 위에 딱 덮었어요. 이것은 유지시켰어요. 혹은 지켰어요. 뭐로부터? 파리들로부터 지켰어요. 뭐 밖으로? 달콤한 음료수 밖으로 이 파리들이 나가도록 유지를 시킨 거죠. Besides, 게다가 그 뚜껑은 더 커버, 그 뚜껑은, 뚜껑은 taste, 맛이 나다란 뜻이죠. 어떤 맛이 났어요? 너무 맛있어서 so, 뭐뭐 뭐, that 뭐뭐 뭐, 너무 맛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자, so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d a t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서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 결과 이 식당들은 시작했어요. Begin, 시작했어요. Additional 추가적인 추가적인 ingredient 재료들이죠. 추가적인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thousands of 수천의 라는 뜻죠 수천의 타파스 레서피 하면 요리법. 타파스 요리법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타파스는 되었어요. 되다. 뭐가 되었나요? 완벽한 perfect, 완벽한 스낵이 되었어요. 어떤 음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스낵이라고 하죠. 완벽한 음식이 되었어요. 어, 뭐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usually 보통 eat, 먹기 때문에. 뭐를 저녁을 늦게 먹기 때문에 중간에 스낵을 먹을 일이 많다는 거죠. 음, 저녁을 늦게 먹기 때문에 이그 완벽한 스낵이 됐어요. 그들이 hungry 배고프다. 음, 배고플 때 뭐와 뭐 사이에 식사들 사이에 배가 고플 때. 그들은 주문했어요. order. 주문했어요. 뭐를? 음료수를 주문했고, 타파스를 먹었어요. 어디에서? 식당에서. 그죠? 음. 다음에 당신이 방문하다. 어. 스페인을 방문할 때, try. 노력해라. 시도해봐라. 가능한 많은 타파스를 시도해봐라. 당신이 할수 있는, 그죠? 가능한 많은 타파스를 시도해봐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